경기 시작까지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다들 마음이 급한데 이번에도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오지 않네요. 네, 뭐예요? 그림을 봐야 누나가 놀 것 같은데 너무 앞이에요. 수원 나영 씨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는 실패.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데요. 기준형한테 안 보고 정민이한테 그래서 통근 때문에 안 보일 수도 있어. 어때서 아, 통근 때문이야? 뭔 통근? 이렇게 너 많이 쳐? 시간은 촉박한데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왜? 근데 뭘 만나봤는데 혹시나 다친 건지 아니지 뭐 걱정됩니다. 근육이 이러기도 해요. 자주 있는 일인가? 다 잘 잡아줘서 내려온 거 아마 한 명 쓰러져 있어야 그게 다친 거예요. 그냥 잘 걸어다니면 안 다친 거예요. 우선 당황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잠시 숨을 고른 다음 손과 다리의 동작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맞춰보는데요. 이번엔 가볍게 나영 씨가 날아오릅니다. 내려오는 자세도 한결 안정적인데요. 플라이어와 베이스의 홉이 하나로 맞아떨어진 것 같죠? 좋아요. 지금도 기억해야 되는데. 동현이 힘 풀고 하면 될 것 같아. 오빠 너 때문이었어. 갑자기 열심히 하는데. 늘 열심히 하는데. 카메라에서 그래? 오늘 뜨거운 승부를 펼치게 될 선수들이 도착했습니다. 경기를 위해 코트를 누비며 몸을 푸는 사이. 스턴트 치어리더들도 무대에 설 준비 한창입니다. 몸이 굳지 않도록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가장 짜릿하고 가슴 떨리는 순간.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 속으로 돌진합니다. 10개의 프로구단 중 서울 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퍼포먼스인데 베이스들이 손을 모아 혜린 씨를 하늘 높이 날려보냅니다. 짜릿한 공중곡에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는 경기장. 스턴트 치어리딩을 보기 위해 일부러 농구 경기장을 찾는 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플라이어들이 하늘로 더 높이 도약할수록 팬들의 함성도 커지는데요. 걱정했던 사고 없이 무사히 공연을 마친 덕분에 다들 밝고 홀가분한 표정입니다. 그런데 한숨 돌릴 사이도 없이 신발부터 갈아 신는데요. 댄스 치어리딩 때 신는 신발은 착용이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어두는 게 더 편하다고 합니다. 저희 워밍업이었습니다. 진짜 날아다니지. 경기하는 동안엔 리듬을 타면서 팬들의 응원을 이끄는데요. 이 춤 때문에 애를 좀 먹었다고 합니다. 춤을 처음 추게 된 거는 어쨌든 나이트에 들어오면은 스턴트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예 그 구단 프로필에도 올라가고 그 팀의 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춤을 안 춰봤는데 어떡해요.
근데 뭐 물론 언니들이 알려주기도 알려주지만 나영 언니가 댄스 전공했던 사람이라서 옆에 있는 언니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죠.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을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농구 코트는 다시 치어리더들의 세상이 됩니다. 두 명의 플라이어가 함께 땅을 박차고 날아오르는데요. 공중에서 작은 움직임 하나도 호흡이 척척 맞는 두 사람. 나영 씨가 다리를 잡아주면 혜린 씨가 몸을 맡긴 채 공중 돌기를 펼칩니다. 와, 관객들도 온몸으로 열광하는데요. 경기 직전 애를 먹었던 동작들도 깔끔하게 성공. 고난도의 피라미드 쌓기까지 무사히 마쳤습니다. 마음고생이 컸던 만큼 평소보다 성취감도 많이 느낀다고 하는데요. 돌아오는 발걸음이 이보다도 가벼울 수 없습니다. 코트가 한 번 끝날 때마다 매번 이렇게 신발을 갈아신고 뛰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네, 체력적인 체력도 많이 힘들고 왜 운동해야 되는지 알겠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이 스턴트 치어리딩 현장에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혜린 씨는 더 오랫동안 높은 곳에서 빛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데요. 오늘 공연도 무탈하게 끝이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귀엽죠, 이거? 이거 멋있었어요? 네? 오늘 멋있었어요? 그렇죠? 역시 날아다니는 건 직접 봐야 돼요. 영상 말고. 모처럼 나영 씨와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신경 써서 체중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커피 한 잔 마시고 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에 수현이 지우 만났는데 이제 피디님들이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러면 애들이 맞아 다들 그래요. 아 이거 나 이거 야 이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둘이 동시에 진짜 보이면서 귀엽다. 한 3시즌 뛰니까 했던 곡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 안에 루틴들이 머릿속에서 섞이고 그게 제일일까 이거. 맞아. 맨날 외워야 되잖아. 저는 전공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에 취미란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잘 하고 있어서 되게 신기해. 춤을 춰본 적이 없는데 너가 이제 스스로 외우고 외우는 게 액션이 있었던 거야? 아, 완전 별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첫 시즌보단 나은 것 같아요. 완전 외워지는 게 그냥 첫 시즌, 두 번째 시즌 이번에 완전 그냥 원래 옛날 같으면 막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너가 딱딱 해오니까 오히려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막 이러면서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러면서 춤도 그냥 간단한 춤도 아니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 춤에 심지어 굽도 막 높은 거 신고 끝에서 많이 이동을 해요. 짧은 다리로. 혜린 씨는 농구원 팀 처리도 중에서 키가 가장 작은데요. 남들이 한 걸음 걷는 동안 혼자 두 걸음 걸어야 하니 다른 사람보다 빨리 달리고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데 아, 웃겨. 저도 이제 춤을 췄던 사람인데도 너무 쉽지 않다 했는데 그 와중에 걱정돼서 혜린이를 바라봤는데 또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농구 응원팀에서 딱 두 명뿐인 플라이어. 공중에서 가장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나영 씨라죠. 너 학교도 다니잖아. 진짜? 난 지금 큰일 났어요. 수영 나가야 돼. 학교 갔다가 경기장 오는 게 일상이 될 것 같아. 지금 건강해? 지금 건강해요. 근데 학교 다니면 안 건강해질 것 같아. 저 한참 다리 안 좋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 학교 쉬니까 진짜 싹 짝 났더라고요.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응. 그래서 걱정이에요 지금. 3월 연전도 파이팅! 파이팅! 좋아요. 같이 생활하고 좀 언니 아까 말한 것처럼 혼자 끙끙거릴 것도 털어놓을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엄청 편해지거든요. 마음이 일단 좀 더 나아진다 해야 되나? 같이 공감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거여서 좋고 딱히 뭐 서로 얘기를 많이 안 해도 잘 맞춰지니까 같이 나와서 너무 편하고 근데 저희도 원래 속마음을 털어놓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둘이 술 마시면 그럴 때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포지션이 같은 만큼 서로의 고민을 가장 가깝게 이해할 수 있는 사이. 혜린 씨에게는 늘 고마운 선배이자 친구입니다. 가능하면 더 오랫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하고 싶다는 게 오랜 꿈이었는데요. 제가 전부터 좀 측정해보고 싶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의 검진센터. 안녕하세요. 하지철 실장님 만나러 왔는데.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기본적인 건강 상태부터 스포츠 운동 능력까지 두루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몸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 몸을 제가 잘 알아야 뭔가 개선 방향성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오래 유지해서 이 직업을 가지기에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측정을 하러 오게 됐습니다. 여기 되셨으면 이쪽 올라오셔서 키랑 몸무게 먼저 재보겠습니다. 키는 다소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키 본인 키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실까요? 키가 줄었다. 좀 줄었어요? 다시 따야 될 것 같아요. 몸무게 급비 상황이. 네? 키가 줄었어요. 나 103.4였는데. 아니 저만 보면 괜찮은데 이거 이제 베이스들이 보면 혼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몸무게 가린 건데. 지켜주셔야 돼요. 저희끼리 비밀이에요. 알겠죠? 알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던 근력운동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오늘 검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관절에 기능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지 한쪽 다리가 이제 불균형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검사고요. 그리고 동일 연령대라든지 선수 개인 이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본인의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시작! 되게 차고! 끝까지 당겨주시고 한 번 더 세게 차고! 끝까지 당겨보겠습니다. 마지막 세게 차고! 끝까지 당겨보겠습니다. 다리 힘 풀어주시고요. 다양한 운동 능력 검사를 통해 현재 얼마나 안전하게 운동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모를 부상 때문에 혜린 씨도 걱정이 많았답니다. 저희가 조금 중요시 보는 게 근력 검사, 네. 근력 평가를 조금 해봤습니다. 근력 평가는 두 가지, 근파워랑 이제 근관절 기능 검사 네. 두 가지 했는데 우리가 또 수음이 한가로 봤을 때 마치 시험 성적표를 확인하는 기분도 드는데요. 최상 수준으로 나왔다. 아 정말요? 근력 수준이. 그리고 좋은 거는 이제 그래프 모양을 보시면은 네.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겹치듯이 보이죠? 네. 겹치듯이 보인다는 건 지금 좌우 밸런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근력적인. 아. 모든 검사들이 이제 그 일반인 분들보다는 당연히 월등히 좋은 수준이다. 네.
그야말로 상위 1%. 운동하면서 흘린 땀은 혜린 씨를 배신하지 않았네요. 제 몸한테 혼나는 기분일 것 같았는데 좋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 것 같아서 좀 룰루랄라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고생을 일단 많이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TV에서도 많이 보고 항상 이렇게 조금 본인의 몸을 희생해야 되는 종목을 항상 응원하고 네. 그래서 진짜로 영광이고 저도 너무 신기해요. 일단 막 이제 검사하는 거 선생님 팬이시라고요? 어 팬이 많이 봤습니다. 네? 아. 저는 TV에서 많이 봤습니다. 지금처럼만 열심히 관리를 잘해준다면 욕심처럼 오랫동안 현역 선수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